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 4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에 4개 헌장 중에 마지막 헌장을 다룹니다. 현대 세계에 관한 삼목 헌장인데요. 가우디움 스페스라고 하는 라틴 말로 소개하는데 가우디움은 희망이라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스페스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기쁨과 희망이 되는 현대 세계의 교회의 헌장이 될수 있겠죠. 오늘 101장은 삼목 헌장, 가우디언 스페스 기쁨과 희망. 특별히 삼목 헌장이 바라보는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이 뭐냐 하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소명과 존엄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현대의 무신론이 어떤 것일까 하는 관점에서 이번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개 헌장을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헌장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전례 헌장은 정말 리뚜르지아라고 해서 기도라든가 성사,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의 영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계시 현장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가톨릭의 하느님 뜻의 계시 내용을 두 가지로 봤죠. 성전과 성경으로 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이라고 해서 교회론입니다. 제3000년기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할까를 복음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그런 관점에서 교회론 꼭 기억하실 것은 두 가지이죠. 바로 신비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 신비체, 친교, 삼위일체 친교와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는 신비체 교회. 두 번째,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 모두가 주교, 사제, 평신도, 수도자, 모두가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수평적 친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부터 짧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만 좀 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삼목헌장은 대단히 중요한 현대 세계를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전례 헌장과 계시 헌장은 우리의 내적인 자세, 교회의 쇄신이라든가 우리 신자들의 쇄신이라든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화라고 한다면 두 가지는 교회 쇄신이고 교회 헌장이죠. 교회 세신이고 교회가 정말 세신되는 거. 그리고 삼목 헌장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신, 교회의 세신을 토대로 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세상 현장에 대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삼목 헌장, 현대 세계에 관한 삼목 헌장, 대단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록 다른 장에 비해서는 짧게 두 번에 걸쳐서만 영상을 보내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2차 바탕 공의회의 이 정신을 가지고 현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 되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삼목 헌장이 바라보는 현대 세계의 인간 상황이란 어떤 거냐? 현대 세계는 총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세상의 많은 이들이 기아와 빈곤에 시달린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 지구촌이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삼목헌장은 이를 희망과 고뇌라고 말하고 있어요. 희망을 주지만 현실은 고뇌에 차 있다 하는 말들이죠. 급격한 변화와 진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학기술, 그리고 생물에 대한 이러한 그 발전, 심리, 인간 심리, 그리고 가부장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 산업, 사회로 인해서 뭐 아는 사람들의 이런 익명성과 아울러 물질적이고 아직도
세속과 가치에 빠져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 1965년에만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SNS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AI라든가 정말 1965년에 얘기했듯이 커뮤니케이션이 이 정도 될줄 알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 질서 안에 존재하는 혜택을 얻고자 개발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 중에서 많은 과학기술, 생물, 심리, 가부장제, 산업,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질서 안에 존재하는 이런 이익과 혜택과 권한을 얻고자 개발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이익. 반면에 정신과 도덕, 종교는 기존 제도와 법규, 그리고 사고방식, 생활 감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이나 종교를 부정하고 이탈하는 것이 만연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기보다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바른 세상을 향한 자기 쇄신의 노력, 현대 세계에 관한 사목헌장의 이러한 직견이 요청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히려 1965년에 마친 거니까요. 오히려 올해가 2021년이니까 몇년 됐습니까? 35년에다가 21년, 46년이 됐죠. 2차 바탕 공의회가 마친 지가. 56년이죠. 계산을 참고 됐습니다. 65년생이라고 볼수 있어요. 65년생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60에 가까워지는데, 가정과 인구, 경제, 이런 중압적 분위기의 사회, 세대 간의 차이, 세대 차, 남녀 간의 새로운 사회 관계에서 불평등이 아주 급증한다는 것이죠. 요새 생겨난다 그러는데 지금은 급증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인류가 추구하는 이런 보편적 열망은 정치, 경제, 문명의 성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유로이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현대 세계에 관한 이 사목헌장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들을 바르게 쓰는 것, 바르게 쓰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사목헌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인간 소명과 그 존엄성은 어떤 것일까?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요,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 지성은 진리를 탐구하며 이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언제까지죠? 4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을걸요. 우리 본당 신앙학교 6월 말까지 10번을 마쳐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만은, 2학기 때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긴밀하게 만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씀드린 존엄성, 인간 지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그러한 탐구 내지는 훈련을 좀 해볼까 합니다. 3000년기 우리 신앙은 신비가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칼라노 신부님의 이런 전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물질의 시대는 더 힘을 못 씁니다. 물질을 추구해봤더니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신적 가치? 아니. 지성적 가치? 아니. 영혼의 가치? 아니. 마음의 가치까지 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어떤 걸까요? 바로 집중력이고, 그 집중력, concentration 한다는 집중력이고, 그 집중력을 한다는 것은 몰입이면서, 몰입을 향해 가는 것은 신비생활, 기도생활이면서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인간 세상의 영적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도 정확하게 마음의 영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또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또 이슬람 이슬람 나름대로 그러한 영적 가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영적 세계가 자기의 고유한 영적 가치들을 존중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이웃 종교의 영적 가치도 우리는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아시아의 가치, 아시아 노자, 맹자, 그렇죠? 여러 가지 맹자, 순자, 뭐 다이징 장자, 묵자 있습니까? 그죠? 이런 영적 가치들이 서로 연대할 때 이것이 3000년기에 인간 세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돌봄이 철저하게 중요한데, 바로 지성을 돌본다는 거, 지성을 보호한다는 거, 생각을 보호한다는 거, 의식을 보호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데, 왜 이런 것들이 보호되어야 되냐면 이 보호의 전 단계,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은,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미래사목연구소에 사목정보지가 있죠. 사목정보지, 그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작년 말부터 할 겁니다. 한 10월달부터 기고를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의 돌봄, 생각을 바라보는 것, 의식을 바라보는 것, 영혼을 바라보는 것, 마음을 바라보는 것. 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고,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각을 주시할 필요가 있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찢을 건 찢고, 마음을 찢으라는 말 하잖아요. 회심의 그런 가치들. 마음을 찢어서 정확하게 내 마음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목헌장은 한편 도덕적 양심의 존엄을 역설하며 은밀한 지성소인 양심은, 양심까지 나오잖아요. 마음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 이 마음은, 양심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죄로 손상된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 은총으로 그분께 가는 지향을 완성하기에, 인간의 존엄성은 결국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행동하도록 이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사목헌장, 현대세계가 현대사회에 대한 사목헌장, 여기에서 인간 소명과 존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현대무신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무신론, 네. 현대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신론은 현대무신론이지만 1965년 당시이기 때문에 벌써 54년 전이죠. 54년 전이기 때문에 이제 감안을 해서 보시면, 그때만 해도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 아울러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요. 지금도 신냉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 구도는 좀 약간씩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변형은 되지만 이 구도 자체가 사라지는 않을 겁니다. 무신론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신을 부정합니다. 무신론자들은요, 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신에 대한 문제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증 과학의 한계를 넘어 만사를 그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어떤 절대 진리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과학 종교라는 것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과학을 종교화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의 죄악에 저항하며 발생한 것이고, 인간 가치를 부당하게 절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에 비판받을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톨릭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죠. 하지만 2000년 대희년 때 요한 바울 2세 교황께서는 가톨릭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요.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세례자 요한의 그런 회개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와 무관하게 용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가나마다 잡힌 여인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고 해서 그 여인에 대한 죄를 묻지 않으셨지만 결국에는 용서를 먼저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회개의 촉구도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가톨릭도 역사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2차 바탄 공의회의 문헌은 우리의 교회의 서신을 자기 쇄신을 첫 번째 기치로 내세웠고 교회 쇄신, 자기 쇄신, 교회 쇄신 그리고 그러한 쇄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 세상 안으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는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이 삼업헌장의 중요한 가치이죠. 그런 점에서 스스로 신을 만들거나 부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신은 결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아닙니다. 또 어떤 철학자가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의 이러한 토미즘을 많이 비판하는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기 토미즘을 우리가 공의회에서 공식 교희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 믿을 신앙으로 선포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신앙을 전개하는 그런 방법론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가치들을 사용을 했지 토미즘 자체가 공유에서 선언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또 뭡니까? 공의회라고 하는 것들은 2차 바탄 공의회가 최신의 공의회이기 때문에 이 공의회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현대 가톨릭의 주된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가톨릭의 전통들을 존중을 하면서도 최근에 가톨릭 신앙의 공적인 표현, 발표가 2차 바탄 공의회 문헌이기 때문에 이 문헌에 대한 실천과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현대의 인간 해방, 곧 경제 사회적 해방에서도 무신론적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또한 무신론자들은 종교가 본질상 인간 해방의 장애가 되며 허황된 내세의 삶의 희망을 일으켜 지상 국가 건설을 외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신론이 일으키는 문제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문제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신앙 교육을 성실히 해서 종교, 윤리, 사회생활에서 하느님과 종교의 참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동안 신학교에 있다가 세상 한복판 이 시드니 대교구 성당, 한인성당에 와 보니
정말 신학교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선물을 마구마구 나눠야겠다. 기본적으로 치유의 방법에서요. 우리 가톨릭의 방법은, 복음의 방법은 아픈 사람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몫을 나눠주고 분석은 하셔요. 그죠? 하지만 은총론입니다. 치유의 방법은 은총론. 은총론 뭡니까? 계속 은총을 정화의 그런 물을 계속 내리는 거죠. 계속 내리는 거. 그러면 언젠가는 정화의 물, 맑은 물, 은총의 물 때문에 나의 상처라든가 나의 죄악이라든가 나의 어려움들이 깔끔히 씻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분석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은총의 선물로서 정화의 선물로서 모든 은총의 물을 정화의 물을 계속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속 부어야 되는 것이죠. 이 플라스틱 유리잔에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잉크를 떨어뜨려서 물이 탁해졌다고 봅시다. 정화 방법이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의 방법은 분석적인 방법이요. 필터링하고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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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링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이제 소위 슈퍼비전, 카운슬링, 또 스피리추얼 디렉션 여러 가지죠. 저도 호주에 와서 패스토럴 슈퍼비전이라는 것을 지금 받고 있고 공부를 하고요. 지금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사제 수도자들도 역시 이 패스토럴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사실 많이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저도 은총의 담배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또 성찰하고 또 돌아보고 돌아보고 그것이 패스토럴 슈퍼비전 또는 미니스트리 슈퍼비전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스피리추얼 슈퍼비전 네. 그런 관점들이 한국 천주교에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 교회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그 비커에 잉크물이 떨어졌을 때 분석적인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이제 세상의 방법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방법은 그 탁한 그 물에 계속 맑은 물을 부어넣는 거죠.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붓다 보면은 언젠가는 맑아지는 것이죠. 혹시 인디안들이 기우제 지르는 방법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디안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재해가 왔을 때, 인디안들이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니까. 신앙인은 그런 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대안은 뭐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총의 담배를 계속 마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가톨릭 책방 제가 작년 4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선 거예요. 제가 애초에 2019년 1월에 이 본당에 부임했을 때 3월 초부터 본당에 시드니 한인성당 채널 1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교리도 올리고 강론도 올리고 모든 사목위원들 그 강의 다 올렸죠. 근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와 그걸 부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도움 주는 게 없어요. 혼자 스스로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스스로 제가 작년 4월 1일부터 가톨릭 책방이라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가톨릭에 관계된 또 영성서적, 기도서적, 신앙서적 또 여러 가지 우리 신학서적 우리 특히 이제 스피리추얼 디렉션에 관계된 거또 패스토럴 슈퍼비전에 관계된 거또 영적 가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업로드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 영적으로 만나고 싶은 분들, 제가 작년부터 매일 10분 강론했었죠. 1년 동안. 올해는 매일 말씀 5분인데 5분이 좀 길어져서 10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매일 강론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텍스트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를 체계적으로 보시면 성경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안은 참 인간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쳐부시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서 사목헌장의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가우디엠 스페스 이거는 김남수 주교님이 번역한 거예요. 1차 번역 지금은 이제 또 재번역된 것이 있는데요. 머릿말이 있고요. 서론이 있고 서론은 현대세계 인간 상태 희망과 불안, 심각한 변화, 사회질서의 변화, 심리, 윤리, 종교상의 변화, 현대세계에 나타난 불균형, 보다 보편적 인류의 소망, 인류의 심각한 의문,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 인간의, 그 다음에 제 1부에서 부르심받은 교회와 인간인데, 이 사목헌장은 1부, 2구, 2부로 나눠 있는데 1부는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인간이고요. 2부는 긴급 몇 가지 긴급한 과제예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과제는 혼인에 대한 부분이 이혼자가 많잖아요. 그죠?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에 대한 것. 그리고 문화 발전의 촉진. 그리고 경제 사회 생활 역시 이제 경제 문제죠. 그런 부분들. 긴급한 문제들 그리고 정치 공동체 생활 또 평화 증진과 국제 공동체 촉진 거기에는 이제 전쟁 회피 국제 공동체 전달 아주 면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1부에서는 부르심 받은 교회와 인간에서 인간 존엄성 그다음에 인간 공동체 또 세계 안에서 우주 안에서 인간 활동 그리고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 사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인간 소명, 또 활동, 또 교회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00강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 101강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많은 구독을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가톨릭 책방을 사랑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 시기가 영적인 신앙적 내공이 길러지고 축복 가득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께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